74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. 종목은 비트 컴퓨터, 매수가가 6,200원에 비중 20%. 더 기다려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비트 컴퓨터 일단은 약소액 중이십니다. 오늘 종가가 6,420원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.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21%까지 강세가 나왔다가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전문가님, 비트 컴퓨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먼저 원격 진료의 시장을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죠. 물론 그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점핑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. 지금 오늘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가 상승한 이유는 인성정보가 먼저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같이 관련주로 같이 같은 섹터에 있는 이제 종목으로 해서 같이 움직였다고 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먼저 오늘의 이제 대장주는 인성정보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도 같이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인성정보가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다음 주에도 이제 갭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오늘 윗꼬리 나온 부분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먹어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는 데에서 충분히 홀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원격 진료가 부각이 됐던 때가 코로나 때였단 말이에요. 코로나 때 이제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이제 이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한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입법화 추진되고 있고 OECD 국가들도 지금 비대면 이제 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화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이 비대면 진료가 도입이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시간이 뭐 문제지 안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.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의료 시장이 더 커지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이 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기보다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빠지더라도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실질적으로 실적도 지금 보시면 작년 분기 실적 보면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관련주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면 1분기 실적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 보시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오늘 그리고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매물 흐름들이 꼬리를 달면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이제 전 고점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. 상승하면서 당연히 전 고점에 물려셨던 분들 수익을 또 이제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제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인성정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데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이 실적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괜찮고 그리고 주가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전 고점 부근인 8,000원 부근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률도 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. 네, 이제 8,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. 또 앞으로의 전망과 또 이런 관련주 테마에 대한 전망과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